사실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전부터 장모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영감이 하나 있어요. 송여인의 식당을 매일같이 찾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였습니다. 김씨라고 완전 스토커 수준인데 사건 터지자마자 이쪽으로 얼씬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큰딸 주영씨가 제작진을 찾았습니다. 그녀 역시 김씨가 의심스럽다며 우리에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저희 남편은 이걸 찍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보시면은 그거거든요. 이게 저희 엄마 생일 때 찍은 영상이에요. 사랑하는 건강이 어머니 송여인의 생일 파티. 술 한잔 주죠. 뭐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얼굴 보고 산 지가 몇 년인데 나도 한 가족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한 남자가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서방이 조금 참아. 말해 말해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정말. 망신? 내가 너 좋아하는 망신이야? 예! 작은 사이가 말한 스토커 김씨였습니다. 화재 사건 바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송여인에게 지독한 집착을 보였다는 남자. 그런데 송여인 실종 직후 김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씨 아저씨. 그 우리 앞에 양수주 아줌마 그러는데 요즘에 뭐 여자가 생긴 것 같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 소문 들고 있어요. 최근 김 씨가 여자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아줌마 없어지고 혼이 하고 있는데 사람은 꼭 식구 중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여자 포장한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송여인이 실종된 직후부터 여자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김 씨. 과연 우연일까? 우리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채널A 사인팀에서 나왔습니다. 아, 할 말 없다니까. 경찰 조사 다 받을 거 다 받고 집 다 뒤지고 다 끝났어. 아, 사람이 사람 좋아한 게 죄야? 아, 왜 나를 다 죄인분 만들어서 난리들이야 난리가. 그는 자신이 송여인을 좋아한 건 맞지만 화재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분이 계시다고 그러던데. 어? 누가 그래? 응?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해? 어? 주도하려 싹! 여자 얘기가 나오자 거세게 반발하는 김씨. 어? 니들 봤어? 봤어? 니들이 봤어? 봤냐고! 아니, 주변 분들이 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작진에게 물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카메라 괜찮아? 야, 카메라 좀 봐봐. 더 이상의 인터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야, 좀 갔다가 진정 되시면 다시 오자. 해라. 결국 우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추적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추적 관찰 사흘째,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던 그가 드디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지나가, 지나가. 내 소지 지나가. 김 씨가 도착한 곳은 한 식료품 가게. 가게 들어왔네. 야, 물 좀 구해서.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은데. 며칠 먹겠다. 그가 갑자기 많은 양의 식료품을 샀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식료품.
그는 신발 가게에 들러 여성용 구두를 구입했습니다. 송여인이 사라진 뒤부터 여성용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김씨. 송여인의 실종과 그의 행동 변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야심한 시각, 김씨가 인근 야산으로 향합니다. 그는 대체 왜 산으로 향하는 것일까? 일단 내려.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차를 두고 걸어서 김씨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잖아. 그런데 잠시 후. 오토바이야? 야, 숨. 야, 빨리 숨. 김 씨의 오토바이가 다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토바이 내려온다. 간발의 차이로 몸을 숨긴 제작진. 다행히 김 씨가 미행을 눈치채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그가 다녀온 곳은 어디였을까? 산 아래에서 대기 중인 제작진에게 이 상황을 전달한 뒤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저쪽에 무슨 불빛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간 것 같아. 직관성공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드디어 그의 목적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도사견을 키우고 있는 견사. 그 안쪽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 씨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맞지? 이거 왔는데? 맞네, 아까 전에 그 성매매 사고 했던 거. 그럼 김 씨 여기 왔다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그런데 문을 잠근 모양새가 좀 수상합니다. 왜 바꿔서 근데 이거를 잠가놨지? 못 나오게.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채워진 빗장. 무슨 소리 들리는데? 문을 왜 잠겼지?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혹시 실종된 송여인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아니고요. 저희 채널A에서 나왔어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김 씨하고 어떻게 되세요? 여기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여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김 씨가 나타나자 여자는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감금해 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작진의 신고를 받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혹시 이곳 어딘가에서 사라진 송여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찰과 함께 집안 내부를 수색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김 씨는 부녀자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